제2막, 결연한 화음에 이어 노르마의 불행을 나타낸 듯한 선율이 힘차게 울리고 곧 한가닥의 애수가 담긴 잔잔한 선율로 옮긴다. 이 전주로 막이 오른다. 제1장, 노르마의 거실. 단도를 손에 든 노르마가 등잔불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다. 제8번, 쉐나. 그녀는 자식의 장래를 생각하여 죽이기로 결심한다. 관현악이 그 공포를 전한다. 노르마는 자식에 대한 애정을 감동적으로 앞의 전주에서 나온 선율로 노래한다. 그러나 무심히 잠들고 있는 자식을 자기 손으로 찌르지 못하고 시녀 클로틸다에 명하여 아달치자를 데려오도록 한다. 제9번 쉐나와 이중창. 죽음을 결심한 노르마는 아달치자에게 아이들을 폴리오네에게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한다. 이 아이들을 데려가 다오. 악보 8. 악보 8의 이중창이 되어 아달치자는 노르마의 심정을 헤아려 죽음을 말리기 위하여 자기는 철에 남을 결심을 했다고 말하고 그를 단념하고 그가 노르마에게 되돌아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맹세한다. 여기에서 청순하고 절묘한 이중창 들어주옵소서. 노르마 악보 9가 노래된다. 아달치자의 성의에 감동한 노르마는 용기를 얻어 둘이서 최후의 순간까지 악보 10. 라고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 우정의 이중창을 감동적으로 노래한다. 안단테, F장조, 4분의 4박자, 현이 연주하는 화음 위에서 아달치자가 노래하기 시작한 뒤 같은 선율로 노르마가 노래하고 이어 3도 병행으로 서로의 진심을 노래하여 그대로 높은 음역까지 올라가 어려운 카덴자로 끝맺는다. 후반은 알레그로로 바뀌어 역시 3도 병행으로 나가 클라이맥스를 이루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는 하나로 융합되어 벨칸토 창법의 기교를 유감없이 사용하여 깊은 우정을 노래한다. 노래가 끝나면 제1장이 끝난다. 제2장 장면이 바뀌어 다시 성역의 숲, 제10번 합창과 격려의 아리아, 엄숙한 전주에 이어 병사들이 모여 로마군의 동정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 오로베소는 곧 폴리오네가 더 잔혹한 총독과 교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압정을 물리치자. 악보 11. 하고 외친다. 일동은 아직 노르마는 일어설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고 오로베소는 때가 올 때까지 평정을 가장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적을 쓰러뜨려야 한다고 타이른다. 일동은 이에 동의하여 극적인 합창 속에 이 장면이 끝난다. 제3장 이름인술 사원 입구의 광장 중앙에 있는 제단 곁에 신성한 방패가 놓여 있다. 제11번 쉐나. 노르마는 아달치자가 일을 잘 끝내줄 것을 고대하며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클로틸다의 보고에 의해서 폴리오네는 그녀의 기대에 반하여 아달치자를 단념하지 않고 노르마에게는 돌아올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 소식에 격노한 노르마는 흥분해서
방패 있는 곳으로 가 그것을 세번 두들긴다. 전쟁 준비의 신호다. 긴박감 있는 음악, 용감한 선율에 따라 이곳저곳에서 남녀의 승리여 전사들이 모여든다. 노르마는 지금이야말로 골기할 때라고 알린다. 제12번 합창, 힘찬 음악이 연주되고 나서 노르마와 오로베소 그리고 모여든 일동은 이구동성으로 전쟁이다, 싸움이다 하고 함성을 올린다. 피를 보아라, 모두 죽여라, 복수다 라고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들이 저마다 살벌한 말을 힘차게 외친다. 극적 박력이 있는 힘찬 대합창, 소곡에 나왔던 선율이 울린다. 제13번 쉐나와 이중창, 그때 불안한 음악이 울리면서 클로틸다가 당황해서 달려와 사원의 로마인이 숨어들어 왔다고 알린다. 곧그 사나이가 붙잡혀 오는데 그것은 폴리오네였다. 그는 나달 지자를 데려가려고 혼자서 들어갔다가 실패한 것이다. 일동에게는 이 포로야말로 다시 없는 선물이며 전쟁터에 나가기 앞서 신에게 바치는 희생물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오르베소는 허리에 찬 단검을 빼고 제단 앞에 끌려온 폴리오네에게 다가선다. 노르마가 그것을 제지하고 아버지 손에서 단검을 받아 자기가 폴리오네 위 가슴을 찌르려다가 갑자기 멈춘다. 사람들은 노르마의 행동을 이상히 여기는데 노르마는 누군가 배반자가 있어 그를 사원으로 안내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조사하고 싶다고 아버지에게 청한다. 오르베소는 그 말을 받아들여 일동과 함께 퇴장한다. 여기서 노르마는 그대는 내 수중에 악보 12. 라고 노래하고 폴리오네 와의 이중창이 된다. 알레그로 모데라토 F장조 4분의 4박자 반주는 격식대로 현의 분산 화음이지만 두 사람은 하나의 선율선을 노래하여 극적인 긴장감을 주고 있다. 노르마는 지금 살려줄 수 있는 것은 자기뿐이라고 말하고 아달 지자를 단념하면 아이들을 위해서도 목숨은 살려주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폴리오네는 그런 비겁한 일은 할수 없다고 그 요구를 일축한다. 노르마는 아이를 죽이고 자기도 죽을 생각을 했다고 말하고 아달 지자를 단념하라고 부탁한다. 그런데도 폴리오네는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를 찌르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그러한 태도에 분노한 노르마는 그렇다면 아달 지자를 사형에 처하겠다고 말한다. 놀라며 슬퍼하는 폴리오네를 보고 노르마는 이것으로 너도 나도 똑같은 괴로움을 당한다. 악보 13. 하고 질투에 불타올라 그녀를 그의 눈앞에서 신에게 바치는 희생물로 처형하겠다고 말한다. 폴리오네는 소곡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선율로 얼마든지 사죄할 테니 그녀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부탁한다. 이 음악은 그대로 계속하여 대단원의 장면으로 옮긴다. 제14번 쉐나와 아리아 종곡. 노르마는 사람들을 소집하여 신성을 범한 한 여성을 신의 희생으로 바치겠다고 선언한다. 순결을 잃고 조국을 배반한 여자를 신의 이름으로 처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 여자는 누구냐고 말하는데 폴리오네는 노르마가 아달 지자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런데 뜻밖에도 노르마가 그 여자는 자기라고 말하자 일동은 아연 실색하여 그녀를 쳐다본다. 노르마는 조용히 희생을 바치기 위한 화장 준비를 하도록 명령한다. 노르마의 최후의 아리아 악보 14.
악보 14가 시작된다. 지장조 4번의 4박자. 완만하게 연주되는 분선 화음에 장식되어 그녀는 폴리오네에게 그의 냉정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랑은 두 사람의 사랑을 함께 묶어도 뒤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폴리오네도 비로소 노르마의 깊은 사랑에 감동하여 기꺼이 노르마와 죽음을 같이 할 것을 같은 선율로 맹세한다. 노르마의 말이 너무나도 뜻밖이어서 모여든 사람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노르마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자기는 참으로 죄 많은 여자라고 말한다. 노르마, 변명하라고 말하는 사람들, 멍해진 오로비소, 그리고 노르마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이미 두 아이의 어머니이며 그 아이들을 클로틸다가 맡고 있다고 일체를 고백한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아이들까지 희생으로 삼지 말아다오. 악보 14. 라고 말하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돌봐달라고 부탁한다. 오르베소는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곧 눈에 눈물이 고이며 죽음을 앞둔 딸의 소원을 들어준다. 2단조 4번의 4박자로 바이올린이 디프리아는 셋 있다는 무에서 조용히 노래디는 진정을 담은 아리아로 모여든 사람들도 감동하여 대합창이 되어 피날레로 이어지고 숨막히는 긴장이 계속된다. 승려들은 노르마에게 검은 베일을 덮어주고 화영대로 가라고 외친다. 노르마는 아버지께 인사하고 폴리오네와 함께 불길이 쌓여 화영대로 나간다. 사람들은 이 회생으로 재단과 사원이 정화될 것이라고 합창하고 최후의 막이 내린다.
Prego, salte mia vena nasc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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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e di mute foglie a sfidar l'ira.
Oh!
Accolta te.